같이 이제 오전 운행 끝났으니까 퇴근할게요. 야! 강인경! 너 병원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병원이요? 와예? 너 딱 요즘 하는 꼴이 미친 여자 같아. 전에는 혼자서 뭐 아, 미치도록 행복해요 이러질 않나. 오늘은 뭐 동동구르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배를 보면서 얘기하지 않나. 헛개비가 보이는 거야? 여기가 이상한 거야? 그런 거 아닙니다. 가보겠습니다. 뭔가 확실히 냄새가 나긴 나는데요. 그렇지? 왜 큽니까? 지은행 나가야 된다니까 얘. 너 참 정남이 없게 딱 한 가지만 답하고 가. 강 차장, 강인경이 말이야. 임신했지? 뭐라 합니까? 천희한테 그게 무슨 말입니까? 아니야. 우리가 쭉 봐왔는데 앞만 봐도 하는 꼴이 딱 애 들어선 여잔데.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생사람 잡지 마이소. 아니야. 너 거짓말이 말지? 확실히 아닙니다. 그러고 인경이 좀 그만 괴롭히소. 어째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굽니까? 그럼 지 은행 갈랍니다. 아니 저게 진짜 아니 저게 요즘 왜 저래? 어? 그러게요. 이 가족들 먹여 살리는 처녀가장 주제에 아주 그냥 간이 탱탱탱 부었어. 확 그냥 잘라버릴까 보다. 그나저나 강인경이는 진짜야 아니야? 아고 아리송하네.